저희 쇼니 박사님이 계시는 나노엘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 제품 중에서도 이제 명품만을 판매한다, 그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나노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칼슘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온 칼메,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들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그 매년 10월에 그 칼슘 세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사실은 세계 골다공증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골다공증의 날. 골다공증이 얼마나 많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좀 골다공증에서 탈피하자, 네. 뼈를 건강하게 하자, 이런 그 취지에서 만든 날인데, 네. 매년 10월 20일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가 원래 매년 10월 달에 네. 그 큰 행사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21년에는 작년에 저희가 세일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이제 9월부터 이온 칼맥 세일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골다공증 날을 맞이해서 칼슘, 골다공증 하면 저희 나누어린데 우리도 뭔가 좀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작년에는 이렇게 행사는 못했고, 네. 재작년에는 컨테스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상품도 드리고 발표도 하고 했는데. 어떤 컨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골밀도가 좋아지신 분들 네. 데이터를 받아서 네. 그걸 비교해서 네. 제일 많이 좋아지신 분이 1등 되는 거죠. 아, 그런 컨테스트를. 그러니까 골다공증도 탈출하고 네. 상도 받고 뭐 이런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2021년에도 이제 곧 10월이면 골다공증의 날인데 그런 컨테스트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재작년에는 준비가 좀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한 세 달 잡고 네. 왜냐하면 검사도 해야 검사표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들여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네. 뭐 말씀드리자면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기쁘다 그럴까? 좋은 일은 뭐냐면 뭐가 좋아졌다 할 때. 네, 네. 근데 특별히 저는 뼈에 관해서 또 칼슘에 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스터디하고 뭐 제품도 개발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저희 이온칼맥 드시고 요즘도 뭐 댓글에 좋아졌어요 하고 뭐 쓰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알기만 하면 연락을 드려서 자료를 받아서 뭐 좀 칭찬도 좀 해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그거 보고 또 용기를 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 출혈이 되더라도 네. 현금을 걸고 네. 정말 상금이네요 그야말로. 네, 상금을 걸고 네. 행사를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봤더니 상금이요 1,000만 원이 넘어요. 이거 이야 이런 컨테스트를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골밀도도 높이시면서 이 1,000만 원이 되는 상금을 가져간다는 건 정말 너무 여러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일인데 저희 이제 박사님은 늘 그러세요. 제품을 많이 파는 것보다 한 분이라도 더 골밀도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직원들에게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자, 이 1,000만 원 그럼 어떻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1등, 네. 2등, 네. 3등, 네. 그 다음에 뭐 장려상, 네. 이렇게 해서 1등은 1명, 네. 200만 원. 200만 원? 네. 2등은 2명, 네. 각각 100만 원. 100만 원씩. 네. 그 다음 3등은 10명. 네. 10명. 각각 50만 원. 이야, 3등만 해도 50만 원. 그 다음에 장려상 10명, 네. 각각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현금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와, 상금을 받아 가십니다, 여러분. 골밀도도 좋아지시고 상금도 받는 그런 좋은 체스인데 어떤 분들이 이 컨테스트에 자격이 되겠습니까? 우선은 이온칼맥을 6개월 이상 드신 분. 네. 이제 두 번째는 그 과거에 골밀도 검사한 자료가 있어야지 되죠. 아. 그리고 최근 자료가 있어야 네. 우리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아니까. 네네. 그런 자료 있어야 되고
부담면 뭐 혈중 비타민 D 농도 검사한 네. 피 검사 자료 네. 그것만 있으시면 누구라도 네. 참여하시는데 뭐 안 좋아진 분이 참여해봐야 안 되니까 네. 해당이 안 되고 네. 뭐 얼마라도 좋아지신 분은 다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참여하시려면 신경 써서 뭐 또 프린트도 해야 되고 자료도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되고 하니까 네. 그냥 또 있기는 섭섭해서 네. 하여튼 조건은 일단 좋아지셔야 돼요. 얼마라도 네, 좋아지신 네. 분으로서 네. 이 컨테스트에 참가하시면 네. 뭐 등수에 상관없이 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등수에 상관없이 참가하시는 모든 분한테 미국 돈으로 $50에 상당하는 네. 나노일 상품권 네. 늘 보내드리든지 뭐 제품을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몇 분이 참가하시는 관계없이 모두 다요? 네. 아니 그럼 천만 원이 아닌데요? 상금만 천만 원이고 몇 천만 원 될 수도 있겠죠. 몇 천만 원 될 수도 있죠. 여러분 한 100만 명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왜냐하면 비교가 돼야 내가 골밀도가 나아졌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전에 검사해 놓은 표가 있어야 하고 지난 6개월 동안 나노엘 어메이징 이온 칼맥을 드셨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이제 가서 새로운 그 골밀도 검사표를 뽑아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네.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건 한 1년 드신 게 제일 좋아요. 아, 1년. 그러니까 1년 전에 검사한 거 있고 네. 그다음에 금년에 1년 뒤에 검사한 거 있고 네. 이온 칼맥을 뭐 6개월 이상, 이상. 드셨으면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보면 네. 뭐 혈중 비타민 D 농도도 확인할 수 있고 네. 또 체중 관련돼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골밀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골밀도 검사지는 병원에 따라서 검사하는 부위가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려면 네. 대퇴골하고 요추. 요추. 두 군데를 검사한 네. 검사표가 있으셔야 돼요. 아, 이 두 가지는 꼭 들어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한 번 검사할 때 표가 두 개잖아요. 그죠? 네. 대퇴골하고 요추하고. 요추. 그러니까 이전 거, 1년 전 거 두 장.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1년 뒤에 한 거 두 장. 네. 그 다음에 피검사한 거. 네.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네. 들어있는 피검사한 거 하나. 네. 그건 최근 거. 네.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니까 서류는 다섯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해왔다 뭐 이런 뭐 자기소개서나 그거는 주셔야 돼요. 예. 그런 자기 상황에 대한 설명서 같은 걸 좀 간단하게라도 적어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네. 저희가 뭐 표만 가지고 이분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 사정, 뭐 나는 어떻게 먹었고, 운동은 어떻게 했고, 이온 칼맥은 어떻게 먹었고, 식사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그 대략적인 그동안에 1년 동안 나 어떻게 이 골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는 걸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네. 그런 것들이 보여요. 아, 이분은 뭐 때문에 더 좋아졌겠구나 하는 네. 그래서 그런 거 자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검사한 거 골밀도 검사 그 2년치 하고 비검사한 거 네. 5년치 그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노력했노라 하는 뭐 자기 소개서랄까 네. 그런 거 간단하게 해주시면 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난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언제 해 하고 지금 걱정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지난 기록표는 갖고 계시잖아요. 응모하실 분들. 그런데 새로운 그 검사표는요. 2021년 12월 31일자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개월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보내시면 되니까 천천히 검사하시고 그리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발표는 내년 1월 15일에 이 방송을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 보내실 곳은요,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보내셔도 되고, 한국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소 받아 적으셨죠? 이 주소로 여러분들, 좀 나아지신 분들은 많이 보내주셔서
또 상금도 받으시고 또 이런 계기로 해서 더 골밀도가 좋아지는 그런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월부터 칼슘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에 지금 벌크팩 세일하고 있고 10월, 11월 3개월 동안 하실 예정이죠? 그렇죠. 10월에는 스틱팩을 할 예정이고 네네. 11월에는 캡슐. 네,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벌크팩 지금 또 마련 못하신 분들은 다음 달에 스틱팩도 또 세일하게 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아니 그럼 이렇게 만약에 컨테스트에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서 거기서 1등 뭐 2등 이렇게 가려졌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고쳐왔고 또 어떤 결과지로 이렇게 당첨이 되셨다 이런 거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만들어 주실 거죠? 사실 그게 참 일이에요. 일이 많아요. 일이죠. 많은데 어차피 상을 주려고 그러면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분석한 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다른 분들이 보고 이해를 하시기가 쉽잖아요.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 당사자가 몰랐던 내용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좀 요런 건 요렇게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고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네. 일반 시청자분들도 나는 저거에 해당되는구나. 나는 뭐 이게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상금을 받게 되시는 인원이 대략 한 23명인가 되거든요. 네. 그 23분 거는 영상을 제가 만들 생각이에요. 그렇다면은 나는 그런 영상 만드는데 내 자료를 사용해도 된다는데 동의를 하실 분들만 지금 응모를 하셔야 되겠네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자료를 보여주는 건 좋은데 뭐 나 이름 나오고 뭐 그런 거 싫어요. 네. 그러면 그건 뭐 나 가명으로 해주세요 하면 가명으로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네네. 뭐 그 표야 뭐 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러니까 네네. 우리가 그거 가리고 하면 되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제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하자고 하는 제일 큰 취지는 뭐냐면 대부분은 야 보니까 뭐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좋아졌을까?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칼슘 제품이라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응? 그리고 병원 다니고 주사 맞고 뭐 10년을 했는데도 더 나빠졌다. 그런 댓글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런 사례가 좀 알려지고 또 그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고 뭘 배워야 되고 또 뭘 해야 되는지 그 각각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조금씩 달라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비슷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유튜브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냥 뭐 1편부터 지금 저희가 한 800편 되는데 그걸 다 보신 분도 있지만 아마 그 다 보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00명 미만일 것 같아요. 응? 저희 구독자가 거의 20만 명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전체 비디오를 본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라도 보셔가지고 그게 자기 뼈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사실은 뭐 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방송에서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뭐 박사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박사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 안에서도 뭐 장학금 제도도 만들고 많은 분들 이 복지 혜택도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들어오면 꼭 그걸 환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세요, 사실. 근데 이번에 골다공증 탈출 컨테스트 1,000만 원 이상을 걸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좀 환원해 드리고자 하는 박사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편집 안 됐으면 좋겠는데. 예, 하여튼 정말 주변을 위해서 애를 정말 많이 쓰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골밀도를 높이는데 상금까지 거셨습니다. 1등 1명 200만 원, 2등 2명 각 100만 원씩, 3등 10명 각 50만 원씩, 장려상 10명 각 10만 원씩을 드리고요.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50불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해 드립니다. 응모하실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고요. 다시 한번 주소 드립니다. 지금 나가고 있죠? 이 주소로 한국이 편하신 분들은 한국으로,
또 미국이 편하신 분들은 미국으로, 그리고 이메일이 편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저에게 응모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참 한 가지. 네. 근데 전화번호를 하고 이메일 같은 거 좀 적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재작년인가? 네. 작년 총괄에 그 한국에 계시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행사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떤 분은 연락처를 안 적으셨어. 그래서 저희가 아주 고생했어요, 찾는데.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얘기를 앞에 안 했더라도 네. 성함하고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뭐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자기 주소 이런 네. 거 좀 잘 써서 주시면은 네. 좀 연락이 수월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기회를 계기로 여러분들 가서 골밀도 검사해보시고 내가 얼마나 좋아졌나 확인하시고 많이 좋아하신 분들은 상금까지 받아가시게 되니까 정말 2021년 골다공증 탈출 콘테스트 나노엘 행사에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행사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